이 시간은 재즈 인 제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에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네.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만끽. 근데 예전에 그 박수현 씨가 하셨던 말씀 중에 네. 가을 얘기를 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물론 곡의 얘기지만 네. 바로 또 봄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봄으로 그래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가을 하다가 이제 겨울을 그냥 딱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슬슬 추워지면서 아,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 예. 한번 추위에 고생해봐야지, 고생해봐야지 몸이 따뜻한 거를 또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봄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네. 봄에 관련된 예, 주제가 그렇네요. 네, 네. 예,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따끈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11월 4일인가요? 네. 예, 11월 4일쯤에 스프링 플라워라는 재즈 밴드. 아, 재즈 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뮤지션들. 예. 네. 그분들의 음반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은 다 재즈 뮤지션들이세요. 드러머 네. 유성재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세훈 씨, 그리고 유도성 씨도 잘 알고 계시는 보컬리스트 김나영 씨. 제 기억에는 이분들이 한 1년 반 전쯤에 네. 이 스프링 플라워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보사노바 그런 곡들 그리고 본인들의 자작곡들 위주로 약간 소소한 느낌의 네. 그런 공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드디어 이분들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맨 처음에 저는 유성재 씨랑 이제 가깝게 지내가지고 자주 볼 일이 자주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스프링 플라워라는 밴드 만들었어 형 수현이 형 그래, 네. 그래가지고 야 밴드 이름 스프링 플라워야? 네. 너무 샤방샤방하지 않아? 예, 그렇게 어떻게 그냥 뭐 네. 살짝 놀리곤 했었는데 네. 앨범을 들어보니까 스프링 플라워라는 이 밴드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이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재즈 뮤지션들이세요. 지금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팀들에 속해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앨범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앨범 들어보니 재즈적인 색깔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적인 감성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어서 네. 굉장히 팝적인 곡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요즘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는 그런 세련된 스타일의 곡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직접 실연이 아니라 어떤 미디 악기들의 소리들이 들리는 곡들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앨범 가운데 네.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 곡이 타이틀곡인 것 같아요. 네. 스프링 플라워, 봄꽃 아닙니까? 봄꽃. 예, 예. 곡의 제목도 봄꽃이고요. 네.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Mother's Letter. 아, 엄마의 편지. 네. 예. 유성재 씨가 제 생각에는 유성재 씨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쓴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에서 재밌는 거는 드러머 있는데 네. 드러머 안 치고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러머가요? 네. 김나영 씨 뭐 하시고? 김나영 씨도 노래하고 둘이서 아, 뒤에. 둘이서요. 네. 네. 오, 그러면 드럼 안 치고 그러면 그 피아니 아니구나 맞습니까? 드럼 아이 뭐야 아이 유성재 씨가 드러머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피아노만 치시는 분 예. 아니야. 피아노 치시는 분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셨는데, 네. 이 곡의 특징은 곡 들으시다 보면은 뒤쪽에서 스트링 퀄텟의 연주가 잔잔하게 네. 아름답게 나오는데, 네. 김세훈 씨가 아마도 피아노를 치시면서 그 스트링 퀄텟의 이제 편곡도 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세훈 씨의 앨범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Dance of Birds라고 해서 새들의 네, 춤 네. 기억이 네. 나시죠? 그 앨범에서도 스트링 퀄텟 위주로 이제 그런 편곡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드셨. 네. 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색깔들이 이 곡에도 좀 담긴 것 같고요. 네. 그 유성재 씨한테 제가 이번에 선곡을 하면서 좀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떤 네. 곡을 틀어볼까요? 그리고 또 간단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네. 이 봄꽃 곡을 보내주시면서 짧게 네. 예, 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중환자실에서 황망하게 떠나보낸 엄마. 엄마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 곡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아하, 이런 메시지를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머니를 위한 곡을 만드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네. 그럼 일단 듣고 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Spring Flower의 네. 봄꽃, 네. Mother's Letter. 네. 아 어떠셨나요? 김나영 씨구나 하고. 네, 맞아요. 김나영 네. 씨 노래도 너무 네. 이 곡에 어울리게 잘 불러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도 감동이셨을 것 같은데 뒤에서 네. 들리는 그런 스트링, 뭐 바이올린, 네. 네. 비올라, 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그 편곡들도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도 예. 소름이 예. 남아 있네요.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쓴 곡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감정이 입에 좀 되시는 분들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두 번째 곡도 역시나 유성재 씨가 선곡해 네. 주신 곡인데요. 네. 제목은 환상의 빛입니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무슨 곡을 연주할 때 네. 잘 모르는 곡은 이제 초견이라고 하죠. 악보를 네.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접 연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곡 제목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서 아, 이런 내용의 곡이겠구나라고 네, 상상을 네. 하고서 그런 스토리들을 좀 저의 연주에 묻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자, 유도성 씨 여기서 환상의 빛. 네. 어떤 곡일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와, 눈빛 흔들리는 거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읽지 마세요. 아니, 뭔가 안 보고 있는데. 아, 예, 무슨 곡입니까? 환상의 빛. 예, 환상의 빛. 어. 아, 말씀하세요. 아, 어.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부끄럽네요. 이상한 소리 있는 거 지금. 예, 환상의 빛. 제목에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환상. 그리고 빛. 네. 굉장히 몽환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빛. 환상이라는 글자가 또 앞에, 빛 앞에 있어서 또 그렇게 좀 더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인 감상은 그런 느낌을 너무 잘 담아낸 곡인 것 같습니다. 곡의 초반부에는 드럼 되게 굵직한 느낌이에요. 네. 드럼이 푹, 팍, 푹, 팍, 푹, 푹,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백비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연주 위에 베이스의 그런 저음의 라인들이 연주되다가 네. 네. 보컬리스트 김나영 씨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에서도 유성재 씨가 같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비트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용한 숲길을 걷는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다가 갑자기 음악의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박자도 변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마디수가 얽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효과음들이 등장하죠. 뭐 이런 소리라든지 뭐 샥 뭐 띵띵띵 이런 효과음들이 등장하면서 네. 곡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숲길을 종이 걷고 있다가 갑자기 우주로 확 날아가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 그런, 예. 굉장히 교차되면서 들었어요. 아니 그 박수현 씨 정도의 어떤 뭐가 있어야 감성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 아마 예. 들으시는 분들은 예. 뭐지? 신기하네?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신기하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다들 각자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락 음악 중에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사이키델릭이요? 예, 사이키델릭.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몽롱한 듯 하면서도 그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네. 그렇게 몽롱하게 펼쳐지다 갑자기 강렬하게 빵 터지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보통 사이키델릭 음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재즈 뮤지션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키델릭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성재 씨한테 그 여쭤봤더니 왜 이 곡을 선곡하고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뭐 이 앨범에는 뭐 김세훈 씨도 작사 작곡에 네. 참여했고 네. 뭐 유성재 씨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우선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을 네. 두 곡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을 조금 생각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 곡 보내주시면 농담이었습니다. 예, 이 곡 보내주시면서 또 짧은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걸 읽어볼게요. 예. 예, 환상의 빛. 우리의 과거는 어디에 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걸까? 어디인가 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걸까? 부서진 기억의 파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역시나 예. 몽환적으로. 네, 맞네요. 제가 예. 이 멘트를 제가 심각하게 안 읽었는데 예. 이거 써주신 글을 읽으니까 예. 예, 곡의 그 흐름과 굉장히 잘 예, 네. 부합되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플라워의 환상의 빛 들려드리면서 오늘 박수현 씨와 이렇게 인사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nde.